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제목으로 잡았죠. 두려움은 늘 우리 옆에 있는 거죠. 청년의 때를 보내고 막막한 시절을 보낼 때, 현대 무한 경쟁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방향 없이 분주하고 이유 없이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죠. 불안함은 늘 조급함을 가져오죠. 근데 그 조급함은 분주함을 낳게 되고 분주함은 인생의 방황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빨리 문화예요. 빠른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빠르다 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빠르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늘 변화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내 삶의 템포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천히 가자, 좀 느리게 가자, 이 정도 속도로도 괜찮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먼 길을 가는 경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는 많은 선수들은 항상 페이스, 자신의 템포를 유지하지 않으면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실함이 필요한 거고, 분주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근면함이 필요한 거죠. 경쟁은 조급함으로 이어지고 종급함은 분주함으로 이어지고, 이 분주함의 삶을 살다 보면 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늘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만성피로. 늘 피곤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피곤하다는 모습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이게 피곤해서 늘 의자 앉아 계시면 뒤로 딱 이거 머리를 기대십니다. 너는 해봐라, 나는 오늘 듣겠다. 잠을 청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인생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놀라운 사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두려움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인생은 두려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두려움은 내면의 세계의 적이면서도 인생의 공공의 적인 거죠. 어찌 보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적인 것인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적,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기도 하죠. 늘 걱정스러운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워한 채 밤을 지새우고, 두려움으로 잠을 설칠 때가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기쁨과 행복, 소망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늘 내 삶 속에 과연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죠. 과연 이 두려움은 나와 영원히 함께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렵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낙오될까 봐 두렵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얻지 못할까 두렵고, 직장에 들어가면 언제 이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직장을 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과연 내가 꿈꾸었던 비전과 꿈은 이루어질까라는 미래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각양각색이에요. 각자 모습, 삶의 태도는 다르고 삶에 살아온 백그라운드,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보여 있는 두려움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둑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다음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다음이라는 믿음의 렌즈를 완전히 가둬버려요. 그래서 내가 꿈꿀 수 있는 미래조차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현재의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도 깡그리 깨트려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 이 삶에 안주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 다음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삶 속에 아직 내가 하나 되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있다,
내 안에 자신감이 없다, 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드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내 안에 두렵다라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혹시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믿음의 청년을 때를 살아가면서 다음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16절에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기쁨이 있는 사람 안에는요 늘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혹시 이 안에 이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들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열애되는 사람 없기를. 이곳에서 들어왔다면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 나가는 순간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곳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 아들이 항상 제 안에 주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세상 때를 이 찌든 때를 입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항상 우리가 알게 되는 기쁨이잖아요. 행복.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도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건 기쁨이었어요. 행복. 근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 아들이 이 사진에 나와요. 이게 제 아들이에요. 아내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늘 기뻐요. 왜냐면 아들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냐면 제가 롯데월드를 정말 오랜만에 제가 처음으로 데리고 가봤습니다. 아들을 태어나서 롯데를 처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저하고 단둘이 갔어요. 단둘이 가서 아들하고 이것저것 놀이기구도 타고 막 도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식당 점심에 딱 저길 들어갔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이 가장 행복해. 오늘이 가장 행복해. 제가 되물었잖아요. 서구야 롯데월드 와서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럼 왜 뭐가 좋았어? 아까 범벅 같으니까 그거 되게 좋았어? 아니 아니. 그럼 아까 뭐 풍선 뭐 이거 하니까 되게 좋았던 거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랑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행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슬퍼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빠로서 내가 아들한테 잘 못 살았구나.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내 안에 막 이렇게 스쳐가면서 막 아들한테 갑자기 막 치근한 마음이 드는데 제 아들의 표정을 보세요. 근데 제 아들은 슬퍼하던 거예요? 아니요. 저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내 안에 슬픔이 잠시 찾아왔지만 제 아들의 눈을 쭉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원아, 나는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 나는 너가 잠시라도 행복을 빼앗기는 걸 원치 않는다. 왜냐? 나는 내가 만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 모든 자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네 아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오늘 행복을 만끽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행복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기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기뻤어요. 어린 나이에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도 기뻤습니다. 늘 작은 것이지만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보지 않는 자리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였지만 기쁨을 빼앗지 못한 사람이었죠.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도 그 기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있었던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첫 번째 죄. 바로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를 간간, 이게 간음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은 항상 해피한 사람이었어요. 즐거웠던 사람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기쁨을 놓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였냐? 죄를 짓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우리를
늘 감추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감추기에 바쁘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치고요 막 자기가 어 나 죄 지었어 나 죄 지었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도망쳐요. 숨습니다. 자기 죄를 늘 감추어요. 죄를 동네방네 자랑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죄를 지었던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숨기는 데까지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느냐, 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삐뚤어진 욕심, 죄를 낳았고 그 죄는 결국 사랑하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죄는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확 사라져버려요. 언제 내가 행복했냐는 듯이 내가 불행을 느낍니다. 그리고 막 불안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버려요. 여러분 혹시 요즘 우울하다, 내가 요즘 답답하다, 힘들다, 앞이 안 보인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혹시라도 죄가 도사리고 있진 않은가?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잠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한순간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순간에 지워버리시고 완전히 씻어버리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자유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사단의 놀이개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그 죽음을 통해 나는 다시 살게 된 거룩한 주의 자녀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삶에 한 길로 찾아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기쁨, 행복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진 사람은 늘 이 선물로 그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누가 줬냐를 알면 그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선물만 받기를 좋아하지 선물을 누가 줬는지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선물 받으시고 나서 그 선물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가 누구한테 받았지? 그럼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딱 받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떠올르셔야 돼요? 준 사람이 기억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불행해진 이유는 행복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진리를 잊어버려서예요. 행복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놓쳤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선물로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자유는 이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할지어다. 여러분이 자유가 임하면 내 안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왜 두려움에 속삭임에 머물러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왜 나가지 못할까?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력 없이 그 대가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없이 바라보려는 여러분 인생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내 인생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Rejoice,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안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라.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힘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힘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봤던 내 인생의 절망의 때가 끝나고 희망의 때로 우리는 다시 걸어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그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의 폭발을 통해 넘치는 그 영혼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흘러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오늘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두려움에 속삭일 때,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답답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7절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에릭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실패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 도망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 무슨 말이죠?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꿈과 비전을 피해서 뒤로 도망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늘 우리를 그렇게 뒷걸음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늘 그렇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규칙이 없다라는 거죠. 늘 일관된 규칙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리스크를 안고 산다라는 말을 하죠. 요즘 늘 그런 얘기 많아요. 늘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 이걸 하면 이런 리스크가 있을 거고 이걸 선택하면 저런 리스크가 있을 거고 또 이런 것을 선택하고 가면 분명히 이런 리스크가 내 안에 있을 거다. 여러분 늘 그 리스크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막 더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것 같은데 두려워지면 두려워질수록 기도의 자리가 무너집니다. 두려우면 두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적어져요.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내 경험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잃어버리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기도하면 막 아, 나 오늘 몇 시간 기도했지? 아니 몇 시간을 떠나서 몇 분 기도했지? 아니 몇 분을 떠나서 몇 초 기도했지? 막 식사 기도를 해도 순간의 기도로 끝내버리고 해치워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던 기도라는 것이 내 삶의 부담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냐?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는 길은요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내가 원하는 길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얻고 싶고 구하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는 길은 온갖 장애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꿈이 크면 클수록 저항도 큰 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 인생 속에 아직도 끝없는 저항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방해물이 내 앞에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큰 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 길을 곧장 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다른 박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 앞에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큰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적은 것뿐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에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두려움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잘 떠오르신가요? 안 그러실 거예요. 막 답답하고 당장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해치워야 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터넷 서치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늘 옆에 있는 네이버 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터넷에서 찾다가 하나님을 못 찾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덜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야 될 떨쳐야지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믿어야지 고백하세요. 내가 두려움을 봐야지 해결해야지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봐야지 말씀하세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인생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을 섬기길 원해. 나의 한 가지 소원 더욱 사랑. 의지가 있잖아요. 못 불러도 끝까지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 늘 저는 깨닫지만 제 은사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못해도 하게 되고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잘 되겠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은 내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축복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고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아직도 여호와 산마로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동행을 지금 나는 믿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청년의 때 두려움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사실 역풍을 맞을 때 어려움을 맞을 때 나의 꿈과 비전에 큰 비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역풍을 맞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곧 높이 날게 될 거예요. 그 높은 창공을 알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뜻을 보게 될 겁니다. 하늘을 높이 가면 높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늘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구름 위에 계실까? 하나님이 이곳보다 더 높이 계신가? 내가 이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맞닿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을 딱 만날 때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아 힘들다.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아 힘들다. 놀라운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아 힘들다. 하고 있어요. 아 힘들다. 더 놀라운 사실은 쉬는데도 아 힘들다. 그럼 어쩌라는 거죠? 쉬는데도 아 힘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쉬는데도 이래요. 아 힘들어 힘들어. 어떻게 쉬어야지 안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 입에 붙어있는 게 힘들다 힘들다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지도 않고 힘들고 하나님을 주목해보지도 않고 힘들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보지도 않고 힘들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해 주세요.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문제가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를 크게 확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답답한 거죠. 그게 도대체 언제쯤 해결될까 아둥바둥 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은요 릴렉스 태연하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조금은 천천히 갈지라도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늘 실패할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마다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나아가셨고 아무도 없는 곳에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셨죠.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를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해야 담대해지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신 거죠? 기도해야 내게 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모자란 어리석음을 통해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내 삶에 승리가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사람을 더욱 알게 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신뢰는 쌓여가듯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서 가장 가까운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실 거예요. 알면 그 다음 문제는 쉬워집니다. 참 좋은 기회라는 짧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기회라는 글에 이런 세 문장이 있더라고요.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잖아. 때로는 날카로운 검으로 두드리지 않으면 멋진 조각은 완성되지 않는 법이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깎여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져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완성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은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죠. 사라질 것을 놓아야 영원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라질 것을 놓아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비결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내가 사라져 버릴 것을 놓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면 젊음은 쉬워져요.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만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려움이 속삭이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도무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라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이 선포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인생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고 깜깜한 길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읽기 쉬운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다가도 힘들어지면 감사가 싹 지워집니다. 즐겁고 기쁘다가도 내 안에 불만, 불평이 일어나면 갑자기 없어지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의지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바쁨이에요. 바쁨. 분주함, 바쁜 거.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제가 참 이게 너무나 청년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쫙 얼마나 바쁜지 쭉 보면요, 하루에 9시간 일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을 일하는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뭐 그냥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야근을 하고, 아침에도 엄청 빨리 회사에 가서 계속 일을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말에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 5일제가 됐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제인 거죠. 주 7일제. 24시간에 좋게도 열에서 12시간은 일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일 중독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좀 나오세요 말하는 게 정말 미안하고 무색할 정도로 바쁘신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제가 끝없이 교회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야 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바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무색해질 정도가 되죠. 바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주고 선물을 주고 내게 선을 베푼 그 사람을 잊지 않아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요즘은 기준이 되는 스펙이 없어요. 예전에는 요 정도만 배우면 야 많이 배웠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은 기준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영어를 했으면 중국어를 하고, 중국에 했으면 일본어를 하고, 일본어를 했으면 불어를 하고, 불어 했으면 독일어를 좀 해줘야 계속 내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것 같은 이 경쟁에 치여있는 우리의 마음. 도대체 언제까지 배워야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막막하죠. 여러분, 인맥관리, 여러분 인맥도 요즘 관리하시잖아요. 왜냐면 인맥도 경쟁이에요. 막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내 연락처에 몇 명 저장돼 있냐, 뭐 카톡 친구가 내게 몇 명이냐, 뭐 페이스북을 하면 뭐 누가 좋아요를 몇 개 누르냐, 뭐 댓글을 얼마나 다냐, 인맥의 관리를 하는 게 막 경쟁이 돼버렸어요. 돈 관리는 어떻습니까? 돈 누가 많이 버냐, 이 재정 속에서도 너무나 힘들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외모 관리잖아요. 외모 관리. 여러분, 외모를 열심히 관리하는데 우리 경상도 팀 분명히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늘 교회에 와서 놀라는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롭네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외모 관리를 하다 보니 경쟁,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멋있냐,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냐, 누가 더 좋은 시계를 차냐, 누가 더 좋은 반지를 끼고 있냐, 누가 더 좋은 옷으로 좋은 신발을 신고 내 삶 속에 살아가냐, 늘 경쟁이에요. 스펙도 마찬가지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취해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꼭 MBC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무한도전처럼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끝이 없는 거예요. 가도 가도 그 경쟁은 끝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예요. 여러분,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시고 피곤을 앗아버리시는 분들, 여러분 잠으로 여러분의 피곤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깨어나셔야 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힘을 가지면서도 늘 피곤한 것, 정말 피곤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늘 비교하게 된다는 거, 비교. 여러분, 바쁘고 경쟁하면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절대적인 사람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절대적인 사람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를 평가해요. 아, 내가 쟤보다 못났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 자녀가 이래서 안 되고, 좋은 대학 못 가서 문제고, 좋은 애랑 결혼 못하니까 나는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버림받았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평가하세요. 학점을요, 막 사랑해서 누구는 A뿔, 뭐 누구는 B, 누구는 C 안 주십니다. 모두가 A뿔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A뿔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말한 것처럼 꿈은 점과 같아서 꿈이 모이고 모이면 곧 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꿈이 아직은 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꿈, 그 점이 모이다 보면요, 어느샌가 선이 될 때가 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왜 나는 점이냐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왜 보잘것없는 아무도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 점에서 나는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나를 끝없이 비교하며 경쟁하고 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이 삶 앞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답답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성실함에 땀을 흘린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보다 중요한 건 바른 길이에요. 빠르게 살아도 좋지만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가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참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땀을 내일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이 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냥 1년에 잠시 갔던 3박 4일 일주일의 시간에 아우리치였지만 그 시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열매로 맺게 하실 하나님,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잊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세요. 할 수 없을 때 감사하세요. 계속 내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은 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곧 주실 그 직장을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간증 하나를 나누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제 안에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경상도 갔다 와서 라운딩을 마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양재에도 있지만 제가 서빙고에서 할 때가 주로 있거든요. 어제 서빙고에서 설교 준비를 이제 사무실에 혼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 혼자 막, 막 또 사무실에서 제가 늘 하던 대로 선포하고 막 혼자 막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감사하자. 이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요. 설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똑똑똑 누구세요? 그런데 갑자기 또 두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제 안에 분명히 아무도 찾아하지 않는 토요일에 이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둘 중에 하나다. 정말 급한 일이 있든지, 두 번째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한테 시키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아니에요. 네. 두 번째거든요. 시키고 싶지 않은 일 시킬 때 찾아온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있습니다. 이게 딱딱 그랬어요. 한 청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웬 남자 하나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계신데 상담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또 저한테, 왜 굳이 저에게 말씀하시냐라고 했더니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니까 좀 청년부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 알겠다. 그때 본인이 그때 한 4시 한 반쯤 됐거든요. 내가 그 청년한테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5시까지 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30분만 하면 된다. 싸늘하잖아요, 느낌이. 뭔가 범상치 않은 상담인가 보다. 갔죠. 에, 갔는데 청년 하나가 앉아있어요. 남자 청년 하나가 갑자기 저한테, 시작도 하기 전에 처음 보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쑥 내미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살펴봤더니 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를 쭉 내미는 거예요. 쫙 피더니 저 이런 사람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니 주된 내용의 요점을 보니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돈 좀. 교회니까 돈 좀 달라. 처음에 막 제가 생각이 이제 오만 생각이 스쳐가는 거죠. 그 순간 제 안에 분명히 방금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던 제 안에 갑자기 싹 트는 마음은, 아, 그 목사님 왜 나를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이 친구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할까 라는 마음이 불현듯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 죄송하지만 여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내가 동사무소도 갔고 어디도 갔고 어디도 갔고 교회도 가봤고 다 했더니 큰 교회 왔는데 이 교회도 안 도와주나요? 그러는 거예요. 한 30분 40분이 지나도록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집요하게 물어요. 약간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계속했어요. 어디 모텔이냐, 넌 지금 묻고 있는 게 어디래요. 전화했어요. 진짜 이 친구가 돈이 밀렸냐, 몇 가지가 거짓이에요. 너 어디 출신이냐, 고아라는 거예요. 너 그 고아원 전화번호 대봐라. 전화했어요. 대충 쭉 알아보니까 거의가 거짓말이에요. 거의가.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분노하면서 한 마리를 하는데 제가 이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 무너졌어요. 아니 교회가 큰데 큰 교회가 이거 하나 못 도와줘요? 당신은 목사인데 목사가 저 한 사람 못 도와줘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큰 교회 목사에서 대단하냐? 너는 목사인데 왜 이 친구를 못 도와주냐? 제가 그 친구가 갑자기 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존댓말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딱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그 친구한테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친구야, 나는 너보다 12년을 더 살았다. 12살 어리더라고요. 잠깐 날 따라와라. 그때 막 불안해가지고 경찰 신고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 거야. 무서우면 너 왜 찾아왔니? 제가 막 이러면서 따라와 좀. 그럼 막 2층으로 가서 왔더니 왜요? 왜 2층 왜 음침한 데로 때리려고요? 막 이러는. 너 무서우면 나 왜 찾아왔니?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널 뭐가 그렇게 두렵게 하니? 따라와. 1층에 내려가서 시드기를 가서 제가 가진 모텔에 전화했는데 그만큼이 비어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인출해서 줬어요. 그래서 공원에 앉혔어요.
우리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너한테 목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형으로 말한다. 다시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하는 구걸을 하지 말고 젊은 네 인생에 꿈을 꾸고 살아라. 네가 고아로 태어나서 너의 인생이 절망을 하고 네 인생이 다 두려워서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서 지금 출소했다고 너는 내게 손을 내밀지만 내가 너를 오늘 하루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넌 만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내고 난 다음이 제가 더 슬픈 거예요. 방금 전에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설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난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이러다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친구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없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두려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다음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혼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손해를 봐도 기뻐하고 아픔을 느껴도 기뻐하고 조금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도 기뻐하고 그래도 그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고 저 사람을 잘 되게 해달라고 저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걸음이 되어서 언젠가 저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기회가 올 때 하나님 이때를 기억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입술에는 감사만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 내게 감사를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이 속삭일 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비결은 달아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젊음의 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